예전 축제 때 그 당시 유나 씨가 비주얼로는 넘사였긴 하지만은 남자들한테 알린 분이 이분이지 않았나. 예. 그 당시 그 뒤쪽에 있는 남자들하고 볼 때 가장 실물을 궁금했던 분이 티파니였습니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레드벨벳 웬디의 둘째 언니의 느낌? 웬디 씨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고 얼굴형이랑 눈매, 콧대가 비슷하고 화면상 두상이 크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얼굴이 큰 느낌보다는 긴 듯한 느낌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얼굴에 비해 몸이 작고 상당히 말라서 그렇게 보이는 느낌이고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말랐고 4세대 걸그룹들 중에서도 비교를 해도 이분이 마른 걸로 따지면은 상위 티어. 상으로는 수영 씨를 도베르만 몸을 한 희추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분은 반대. 희추의 몸을 한 미국에 정말 잘 살아서 얼굴이 하얘진 도베르만의 느낌. 그리고 소시 중에서는 가장 돈이 많아 보이는 부유한 집 딸 느낌의 미국 헐리웃에서 살고 있는 그런 헐리웃미가 이분의 실물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피부톤은 이분도 그냥 하얀 팔다리 쪽을 보더라도 상당히 하얀 편이고 그것 때문에 두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지 않나 화면상에서는. 근데 소시분들이 피부가 상당히 하얗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요즘에 봤을 때가 정말 피부들이 다들 하얀 느낌이었고 얼굴 사이즈는 일반 여성의 얼굴 사이즈 정도인데 근데 요새 여자 연예인들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일반 여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거나 작거나 그래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은 게 몇 개 있는데 제 얼굴을 못 봐줘요. 두상이나 골격 소위 말해 이 턱 주가리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하고는 정말 달라서 얼굴이 그냥 평범한 정도만 껴도 일반 연예인들하고 같이 껴있으면 상당히 큰 듯한 느낌이라 아마 티파니 씨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목구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분을 가까이서 봤을 때 이목구비가 상당히 뚜렷해요. 예, 외모의 그래프가 매력으로 거의 몰빵이 됐지만 요 코크기에도 상당히 가지 않나 할 정도로 코가 상당히 높으면서 콧볼이 한라산 봉우리의 느낌이 이분 같은 경우가 표정이 특이한 게 짓고 있지 않을 때는 울고 있는 느낌? 예, 왜 울어? 돈 어렸어? 왜 울어 미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마크가 눈웃음이잖아요. 가까이서 두 번 봤을 때는 사람을 홀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눈웃음 뒤에는 이분의 새끼 있는 눈빛이 남자들이 더 환장하게 하지 않나. 가장 장점이 뭐 눈웃음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봤을 때 입웃음? 입웃음이 더 매력적인 느낌? 이런 입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헐리우드 여배우의 그런 입웃음의 느낌? 예. 이분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을 감기는 기술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뱀이 또아리를 틀어서 숨을 거두게 하는 매력이 있지 않나요? 그 또아리미까지. 이분한테 정말 놀랬던 거는 다리 얇기입니다. 예, 상상을 초월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마른 여자의 다리 굵기? 자체가 작으면서 말랐습니다. 말랐다는 표현보다 뼈가 자라다만 느낌? 예, 이건 살을 빼서 이렇게 될 것도 아는 느낌에 몸 전체를 전족을 해서 온 느낌이고 잠바 담는 쇼핑백 대자로 이분을 담아도 들어갈 정도의 그런 진기명기미가 키는 추정으로 160은 안 돼 보이고 한 150대 중후반 정도의 느낌이고 중거리보다는 근접에서 봐야 훨씬 더 좋은 느낌? 근접에서 보면은 먼 거리에서 본 얼굴이랑 다른 느낌이고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 눈빛이 정말 티파니 보석 같은 느낌의 선한 느낌을 많이 주었던 것 같고 잘 웃어주셔서 상당히 인상이 좋은 선한 느낌이고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하면은 피부 하얀 거랑 얼굴로서는 상당히 부유해 보이는 연예인 포스도 있지만 명문대 나와서 막 통역관 하는 통역미도 주변에 이런 얼굴이 본 적이 있나 일단 이분도 없습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일단 이렇게 마른 사람은 제 주변에 본 적이 없고 그 반대들은 많이 있죠.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은 실물은 생각보다 얼굴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피부 상태는 훨씬 더 하얗고 좋은 느낌이고 피지컬은 화면보다는 더 마르고 작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소녀시대 티파니를 본 한주룽기는 이분 눈웃음을 보고 있으면은 어우 안 돼.